광활한 푸른 영토 동해를 늠름한 수문장처럼 지키고 서 있는 두 개의 섬. 바람과 파도, 그리고 태양이 조각한 89개의 암초들. 이곳은 대한민국 최동단 국토, 독도다. 460만 년 전, 해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독도는 장구한 세월 깎이고 부서져 왔다. 그 결과 섬의 80%가 가파른 경사면이고 토양의 깊이는 고작 2, 30cm. 독도는 사실 생명이 자라기엔 최악의 조건이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은 위대한 개척자를 낳았다. 단단한 바위 틈에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면면이 살아온 독도의 식물들. 살아남기 위해 진화를 거듭해오는 동안 그들은 연약한 모습 안에 강인한 생명력과 독특한 유전자를 축적해왔다. 식물의 전이, 식생의 전이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또 적도가 아주 적절한 곳이다. 면적이 작고, 그 다음에 식물이 살기 어렵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정착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게 번식해 퍼져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모의 바위섬을 생명의 섬으로 바꿔온 독도의 식물들. 바로 이들이 대한민국 독도의 진짜 주인일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제적인 학명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다. 독도를 뜻하는 일본어인 다케시마나, 일본인의 이름이 독도 식물의 학명에 버젓이 올라있는 것. 반대로 독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 학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듯이 식물도 이 세상에서 학자들이 제일 처음으로 발견하면 신종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명명자는 이름을 지어준 책임과 동시에 과학을 제일 처음 제안한 선취권을 갖습니다. 조선에 나 있는 식물이나 뭐 풀, 나무까지 전부 다 일본어 하려고 했던 그런 점에 놀라웠고, 과연 우리 땅에 있는 풀꽃, 나무, 식물들이 얼마나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매겨져 있고 또 어떻게 변질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그 철저한 조사가. 국제학계에서 권위를 갖는 유일한 이름인 학명.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에서만 사는 고유식물조차도 무려 62%가 나카이나 마키노 같은 일본 학자에 의해 학명이 뒤덮여 있다. 도대체 이 땅의 식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반도 고유 식물의 학명에 이름을 올린 일본 학자 중 한 명인 마키노.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 식물원에서 우리는 우선 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日本ではまだマキノが植物を研究し始めた頃はそれほど植物学というものがまだなかったんですね。 日本にどういう植物があるかっていうものを整理して発表していったことが牧野富太郎の一つの業績の一つとなります。その植物に名前をつけていった一人であるということで、日本の植物分類学の父というふうに呼ばれたりすることもあります。 일본 식물에 학명을 붙인 최초의 일본 사람인 마키노. 식물원 관계자는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취재진을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식물 일일 일제. 일반인들도 쉽게 일본 식물을 이해하도록 쓴 이 에세이는 자국 식물에 대한 마키노 선생의 자부심이 가득하다. こちらの本の中では日本の植物名は一切日本名で呼び また一切カナで書けばよろしいといった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왜 자기 땅에 나는 풀꽃 이름을 한자로 쓰느냐, 중국 거를 따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일본말 가다카나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모든 식물 표기가 가다카나로 돼 있어요. 남의 거 중국 거로 표기하는 거는 자기 국가의 자존심을 막 잊은 거고 자기 민족혼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본은 벌써 일제강점기 그 무렵부터 완전히 한자로 된 거 다 없애고 자국 식물의 이름은 철저하게 모국어로 쓰고자 했던 대쪽 같은 학자. 하지만 조선 식물은 직접 와서 보지도 않은 채 학명을 짓고 당당하게 명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일본 학자들은 조선 식물의 학명을 짓는데 그야말로 혈안이 됐던 것이다. 우리 식물에 드리워진 일본의 짙은 그림자. 그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이곳에 있다. 한반도 고유식물 527종 가운데 자그마치 300여 종의 학명을 지은 나카이. 그가 원장을 지냈던 동경대 부속식물원에는 우리의 보물들이 잠들어 있다. 표본실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이것은 울릉도 독도 자생식물 섬기린초. 얼핏 보기에도 오래된 이 표본은 단순한 식물 표본이 아니다.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기준 표본이다. 新しい学名を発表した時にこの学名をつけた本物の植物っていうのはこれですというその証拠が必要になります。で、その時にその これがその植物だっていうただ一枚の標本を選んで、それをまあ基準標本タイプというわけですね。で、これはその誰でも見られるようなその研究機関の標本室の中に永久保存するということがその国際植物命名規約で決められているので、まあこれを私たちもたくさん持っていて保存しています。 기준 표본은 신종 식물을 발견해서 학명을 정할 때 증거가 되는 표본으로 식물의 주민등록 등본에 비유된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일본이 보유한 한반도 식물의 기준 표본은 무려 1300여 점. 그중 천여 점이 나카이 원장에 의해 이곳 소유가 됐다. 그렇다면 대체 그는 어떻게 그 많은 한반도 식물을 조사할 수 있었던 걸까? 그 대답도 표본 안에 있다. 이것은 금강초롱의 기준 표본. 금강초롱은 금강산에서 발견된 한반도 고유 식물이지만 학명에 적힌 단어는 하나부사. 그는 한일 병탄 당시 초대 일본 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 결국 금강초롱의 학명은 그에게 맞춰진 선물과 다를 바 없다. 조선에서 발견된 신종 식물 지모도 마찬가지다. 그 학명의 첫 단어는 데라우치라는 일본 이름. 그는 다름 아닌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다. 이 학명의 명명자 나카이는 친필로 설명까지 덧붙였다.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명목으로 한반도 생물자원을 샅샅이 조사했는데 그때 나카이는
조선총독부의 촉탁식물학자로 막강한 자금과 병력을 지원받아 조선의 사냥을 헤집고 다녔다. 백두산에서 울릉도와 제주도까지 탐욕스럽게 조선 식물을 채집한 낙하이는 그중 천여종을 신종으로 분류해 학명을 명명하고 국제학계에 발표해버렸다. 절태선치권을 갖는다 하는 이 명명자 명들이 일본 학자들이 식민 시절에 와서 우리가 어떤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와서 식물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치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학명을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탓에 일본인에 의해 함부로 명명된 우리의 풀꽃들. 그중 한 식물을 홋카이도에서 만났다. 바로 다케시마 유리. 日本で竹島と呼んでいた島から持ってきた百合でして竹島というふうに竹島百合というふうに呼ばれています。で、日本食用になって広く栽培されていた百合です。 다케시마 유리를 직역하면 독도 백합이지만 실제로는 독도에서는 살지 않는 울릉도 자생식물 선말라리.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던 것이다. 한때 울릉도는 선말라리의 대규모 군락지였지만 불법 채취와 자연 감소로 1977년 산림청은 선말라리를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했다. 그 반대로 일본은 울릉도에서 채취해간 선말라리를 증식시켰고 더 나아가 유럽은 육종에도 성공했다. 선말라리를 이용해서 이미 유럽, 네덜란드에서는 육종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 선말라리는 새로운 파격을 준다. 꽃의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향기라든가 또 이런 그 특징들이 아주 고유하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한 유전자라 식물의 특성을 새로운 기존의 신품종에 이입을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나리 품종이 개발되고 그것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선말라리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생물 자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가 탐내는 생물 자원을 가지고도 과거 우리는 제대로 연구해볼 기회마저 빼앗겨야 했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나고야 의정서는 제10차 생물다양성 강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다른 나라의 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자원 제공국에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생물 자원을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각국의 생물 자원에 대해 주권을 인정해 주기로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생물 자원의 주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자국 생물 자원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이용할 의무와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독도의 생물 주권을 얼마나 어떻게 지켜가고 있을까? 일본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발표된 2010년, 우리나라 한 대학에서는 독도 자생식물의 유전자를 세계유전자은행에 최초로 등록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독도에서 채취해온 식물에 입해서 유전자를 얻어 증폭시키고 분리, 분석하는 작업들이다. 아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 AGCT는 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염기 서열을 세계 유전자 은행에 등록하면 그 유전자 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돼 학계, 산업계, 의료계 등에서 활용되는데 이는 식물 분류학에서 잃어버린 우리 식물 연구의 선취권을 유전 자원 연구로 되찾는 길이다. 독도 유전자 은행을 처음으로 세계 유전자 은행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독도 민들레에 대한 연구를 했다. 누가 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했느냐? 이게 뭔 전 세계에 공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독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 한국에서 어떤 그룹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게 결국은 우리 어떤 영토 주권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생태 주권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 독도 식물 6종을 세계 유전자 은행에 등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독도 식물 57종 모두 하나의 유전자식은 등록을 마친 상황. 그러나 좀 더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각 식물의 유전 정보를 계속 추가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선주 교수는 독도 식물 8종의 엽록체 게놈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해냈다. ATPA라는 유전자는 요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좀 크고 요건 좀 작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ATPA라는 유전자 다음에 ATPF라는 유전자가 있고 이렇게 유전자의 크기,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유전자 지도, 다른 말로 게놈 지도라고 합니다. 엽록체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해독해서 유전 정보를 총 집합한 게놈 지도. 마치 복잡한 암호처럼 보이는 이 안에 장차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엄청난 가치의 정보들이 담겨있다. 공룡의 어떤 유전자를 확보를 하면 공룡을 복원할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이제 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독도에서 사라져가는 식물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거든요. 종수,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곧 사라질 수도 있는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들에 대한 유전자를 확보를 하면 나중에 그 종을 복원할 때, 보존할 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태를 복원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유전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실록이 깊어가는 6월, 독도에도 눈부신 생명들로 출렁인다. 이곳에서 박선주 교수를 다시 만났다. 누군가의 눈에는 외딴 돌섬으로 보일 테지만 그에겐 무수한 유전 자원을 지닌 보물섬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난히 반가운 식물이 있다. 바로 갯가치 수염. 박 교수는 매년 독도 식물 한두 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는데 올해 주인공은 이 갯가치 수염과 섬장대. 이 두 식물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 모두 자생하는 식물로 3국의 식물 유전자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올해는 주로 저희가 이제 갯가치 수염하고 섬장대라는 두 식물의 어떤 집단 분석을 통해서 이동, 확산 이런 거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NA를 이용을 해서 추적해 가면 이 식물이 기원이 어디고 또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좁고 척박한 이 땅에 오밀조밀 자리를 잡고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살아가는 독도의 식물들. 그 몸속에 아로 새겨진 독도 식물만의 독특한 DNA. 그 가치를 밝히는 긴 여정 위에 박선주 교수가 서 있다. 독도가 아주 그 식물이 살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약 한 57종이라는 많은 식물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독도의 생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의 식물들의 하나하나 가치를 조명하고 그거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걸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생태주권. 그 한쪽 축을 담당하는 것은 바다. 척박한 돌섬인 독도의 육상 풍경과는 달리 바다 속에는 울창한 해중림이 펼쳐진다. 산소와 먹이가 풍부한 해중림은 동해의 어족 자원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이며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독도는 회유성 어종들의 오아시스다. 이처럼 아름답지만 그동안 바닷물에 가려져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독도 수중세계. 해양수산부가 그 진면목을 알리는 일에 뛰어들었다. 마치 독도의 수중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듯 그려진 이것은 바로 독도 바닷속 생태지도. 물이 잠겨있는 독도 연안에 물을 빼고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냥 있다 없다라는 정성 자료에서 얼마만큼 어떤 생물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정량적인 자료를 다 포함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과학 자료가 됩니다. 일반 어린이나 일반 학생들에게 독도의 수중 생태를 이렇게 쉽게 설명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독도의 그 수중 생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그거를 지속적으로 같이 보존하는 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독도 바닷속 생태지도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됐고 2014년 1차로 주요 정점 5곳이 완성됐다. 독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독립문 바위. 그 수중세계 역시 독특하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모래길, 계단, 바위문이 이어져 있는가 하면 대황과 감태숲에는 자리돔, 인상어, 돌돔 등이 떼를 지어 논일고 있다. 독도의 터줏대감, 혹돔의 휴식처인 혹돔굴의 수중은 어떨까? 무려 23m에 달하는 수중굴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굴의 입구가 굴뚝처럼 위로 뚫려있는 것부터 부채불 산호군락과 대황숲까지 훤히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마치 평화로운 정원을 연상케 하는 해녀바위와 좁은 틈에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사는 큰 가재 바위. 그리고 독도에서 유일하게 작은 자갈들이 쌓여 있는 동도 연안까지. 단순한 그림 같지만 사실 이 안은 수중지형과 생물종의 다양성 등 해양 생태 정보들로 가득 차 있다. 2016년 봄, 명정구 박사가 독도의 바다를 찾았다. 새로운 포인트의 생태지도 제작을 위해서다.
바닷속 생태지도 제작의 기본이자 시작점은 정밀한 과학 수중 탐사. 해수표층부터 200m 심해까지 탐사대가 직접 내려가면서 독도의 바닷속을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실제로는 이 바닷속의 얼굴이 16개라고 보면 됩니다. 예, 한류, 난류, 저층, 심층, 춘하, 추동. 그래서 그런 그 얼굴을, 많은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독도는 실제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해양학자가 봐도 관심을 가질 그런 그 가치 있는 그 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동양의 갈라파고스다. 독도 수중세계의 진가를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저지형과 안반상태, 수심별 생물의 분포 등 하나하나 직접 확인한 이 정보들 위해서 생태지도가 그려진다. 독도 바다에서 쌓아온 자료들은 명정구 박사의 연구실로 모인다. 현장에서 스케치해온 지형에 어류, 해조류, 무척추 동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한 생물의 분포상을 종합해서 도안이 만들어진다. 끝으로 전문 일러스트의 손을 거치면 독도 바닷속 생태지도가 완성되는데, 드디어 올해 새롭게 세 곳이 추가됐다. 삼형제가 머리를 맞댄 것처럼 세 방향으로 뚫려 있는 삼형제 굴바위. 물속에 가려진 바위의 모습은 한쪽이 아치형 터널처럼 형성돼 있는데, 수온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이곳에 아열대성 어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모습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코끼리 바위. 건강한 해중림이 발달한 덕분에 작은 물고기와 치어들이 많아서 독도 바다의 유치원 같은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똥녀는 바닷속의 수직으로 솟아있는 암초인데, 좁은 장소에 수직적으로 분포하는 생물상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수중 경관과 해양 생태계의 정보를 함께 담고 있는 독도 바닷속 생태지도. 2017년까지 독도의 주요 정점 11곳이 모두 완성되면 장기적으로 독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작업들, 그게 독도의 지금 그 생태지도의 어떤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속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로서 저희들이 국가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쌓는 거는 대륜한 고수온기, 저수온기 또는 춘하, 추동을 달리하면서 같은 정점에 들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조용하던 독도 선착장이 술렁인다. 들고 온 짐이 어마어마하다. 짧게는 일주일씩, 길게는 한 달씩 독도 바다를 누빈다는 이들은 독도 생물 종합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왔다. 독도 연구는 사실 지난 10여 년 이전부터 이제 대학 연구소 이런 데서 사실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국가기관인 자원관을 통해서 독도 육상과 해양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군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서 어떤 종들이 나오는지를
최초로 전체 목록화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독도 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는 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이것을 통합하고 집대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이 독도 바다에는 870여 종의 해양생물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바다 환경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수온이나 해류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종도 있고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독도의 털을 잡은 새로운 종을 만날 수도 있는 법. 그렇게 독도 바다의 현재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노연수 박사는 무척추 동물 파티를 맡고 있는데 무척추 동물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크기가 작은 소형 무척추 동물군은 채집과 분류가 힘든 대신 신종을 발굴할 가능성이 큰 미개척지. 실제로 노연수 박사는 2006년 독도의 모래 틈에서 1mm가 안 되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다. 노연수 박사는 이 생물에 독도 긴털 용선충이란 이름을 붙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신종 무척추 동물이다. 신종을 이제 독도라고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이제 독도에서만 지금 현재 처음 발견됐지만 추후에 뭐 태평양이나 다른 저기 그 대서양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타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그 종을 발견하면 무조건 독도라는 이름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자로서 이제 이 독도라고 하는 우리 자국의 영토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었습니다. 어부들이 느끼는 만선의 기쁨이 이런 걸까요? 각 파트별로 채집해온 해양생물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곧바로 분류 작업과 표본 제작에 들어간다. 우선 고정 시약을 써서 생물의 형태를 고정시키는데 큰 물고기의 경우 내장의 부패를 막기 위해 포르말린 주사로 보존 처리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서식지와 생태 정보 등을 간략하게 메모한 뒤 표본을 70%의 알코올에 담아 연구실로 운반하게 된다. 독도 가면 오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자세한 분류보다는 표본을 이제 저희들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과학조사법을 통해서 표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요. 근데 이 확보한 표본들을 그냥 가져가게 되면 상하게 됩니다. 연구실 가서는 저희들이 이제 육안이나 아니면 현미경, 그다음 관련 문헌을 통해서 그 종의 정확한 학명과 국명을 이제 파악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과거 문헌 대비 지금 이제 서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독도에 실제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을 목록화하고 그 확증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모아서 보관하는 일. 그것이 바로 독도 생물 종합 인벤토리 구축 사업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나고야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자국 생물 자원의 주권을 인정받는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일단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했을 때 우리가 그 생물 자원에 대한 어떤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생물 자원에 대한 종목록 그리고 확증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에 서 채집해온 문어를 우리가 표본화해서 연구 보관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독도에는 이 문어가 살고 있었다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증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독도 생물 종합 인벤토리 구축 사업. 지난해 1차 년도 사업 결과 350여 종의 독도 생물 확증 표본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는 2014년 독도에서 발견된 미기록 어종 독도 얼룩 망독도 있다. 이제 1년이 지난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생물들도 적지 않다. 사실 독도에는 서식이 알려진 생물보다 서식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생물이 훨씬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무척추동물입니다. 소형 무척추동물들. 표본을 확보해서 분류학적 연구를 지금 수행한 결과 총 8종 정도의 새로운 생물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리스에서 열리는 국제 중형저소동물학회에 발표해서 국제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까지 독도 전체 생물 1,350여 종의 모든 확증 표본을 확보해서 연구 보관하게 된다. 이 수장고가 독도의 보물들로 가득 찰 날도 멀지 않은 것이다. 독특한 생물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독도의 확증 표본이 진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연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생물 다양성을 총괄하고 있는 이런 정부 연구기관에서 정제된 어떤 인벤토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향후에 있을 어떤 영유권 분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실효적 지배에 관한 근거를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척박한 돌섬이 품고 있는 무한한 가치의 생물 자원들. 그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독도 생물 주권을 지키는 길과 맞닿아 있으리라. 독도의 생물 주권을 지켜가는 또 다른 곳. 지난 10년 동안 독도의 미생물 자원 연구에 매달려온 김사열 교수팀. 이들은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 2007년 독도에서 채취해온 바닷물과 토양에서 천여 종의 세균을 분리한 후 심층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던 신종 미생물 3종을 발견. 이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2012년 슈아넬라 독도넨시스, 2014년 페니바실러스 동도넨시스, 2015년 루티박터 오리콜라가 바로 그것이다. 학계에서는 독도에 5만여 종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그중 상당수가 신종일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독도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미생물은 무려 50여 종. 하지만 그 수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도 미생물의 특별한 능력이다. 독도에서 우리가 신종 미생물이나 기능성 미생물들을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데 기능성 중에서는 뭐 이런 탄산칼슘 돌을 만드는 미생물이 있어서 건축공학적으로 우리가 그 미생물들을 연구해서 특허를 걸어놓은 게 있고 또 식물 면역과 관련해서 식물의 병을 이기게 하는 미생물들이 독도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균들을 역시 분리해서 특허로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김사열 교수가 분리한 전체 미생물의 절반 이상에서 탄산칼슘을 만드는 기능이 확인됐다는 것. 이런 기능은 산업 소재로 활용될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물이 살기에는 극도로 열악한 독도에서 미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6년
독도 미생물의 또 다른 능력이 밝혀졌다. 원래 지금 저희들이 이 신종이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것을 발견했는데 보마넬라 독도넨시스라고 하는 균주입니다. 이 세균은 전기를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마넬라 독도넨시스를 250시간 실험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전기 생성량이 확인됐다. 지구 에너지원의 구걸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독도가 뜻밖의 희망을 던져준 것이다. 각광받는 미래 자원인 미생물. 독도에 숨어있는 그 수많은 미생물을 찾아내 연구한다면 독도 생물주권의 남다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포석이 될 것이다. 독도 미생물에 대한 기능적 연구를 좀 집단적으로 하도록 학자들이 모이고 또 국가에서도 그런 자원을, 재원을 또 공급해 준다면 아마 저는 상당히 분류 쪽으로 연구를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고 우리도 또 연구해서 그만큼 나중에 유용성이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독도로부터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굴곡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제나 던져졌던 그 질문.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답은 이미 독도 안에 있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화를 멈추지 않는 천연 생태 실험실이자 다양하고 독특한 생물 자원을 품고 있는 미래 자원의 보물창고. 풀한 포기. 흑한중, 바닷속 치어와 암초 하나까지 아직 풀지 못한 비밀을 더 많이 간직한 우리의 국토 독도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더 활발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활용하고 보존하기를. 그리하여 독도의 생물 주권을 전 세계에 선포해 주기를.